매일의 묵상. 안녕하십니까, 정기환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을 통하여 탕부 Prodigal Father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의란 성실하게 밭에서 일하는 것 이상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참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일하는 것으로 치자면 그 집에 많은 종들도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많은 유산, 그 상속을 받는 특권을 갖게 된 것은 그가 성실하게 밭에서 일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아버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그는 상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들로서 성실한 것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의의일 것입니다.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생각하며 잠 못 이룰 때에 첫째가 함께 안타까워 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첫째가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저 동생 찾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제가 꼭 동생 찾아서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아버지는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역시 장남이다 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둘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하죠.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신도 신겨줍니다.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죠. 살진 송아지를 잡고 사람들에게 먹고 즐기자고 말합니다. 그때 첫째가 돌아온 동생, 그 둘째를 끌어안고 함께 기뻐했다면 아버지의 기쁨은 두 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의의입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동조하는 것이요. 그런데 첫째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둘째가 집을 떠났을 때에도 첫째는 밭에서 일만 했습니다. 성실하게. 아버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일만 하지 말고 나가서 동생이라도 좀 찾아보면 좋으련만. 둘째가 돌아왔을 때에도 그는 아버지의 기쁨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기뻐하는데 첫째는 화를 냅니다. 노합니다. 아버지는 첫째 손목을 붙잡고 잔치에 들어가자라고 권하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더니. 아버지는 첫째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내 아들이 참 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구나. 내가 떠나면 쟤네 둘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아버지의 마음과 동조되는 것, 이것이 의라면 첫째 아들은 불의합니다. 아버지의 마음과는 따로 놀고 있기 때문이죠. 탕자,
prodigal son이라고 영어는 표현하죠. prodigal이라고 하는 말은 허비하는 이런 뜻입니다. 둘째 아들은 재산을 허비했으니 prodigal son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런 아버지도 prodigal father입니다. 재산을 허비한 것은 아니지만 사랑을 허비하는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못난 둘째인데도 그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 아들이 유산 달라고 할 때 유산 주고 부가치한 아들이 돌아올 때 또 받아주고 사랑하고 사랑을 허비하는 아버지입니다. 첫째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첫째를 쫓아내었겠습니까? 그 첫째도 어떻게든 다독여 사랑하며 끌어안고 갔을 것입니다. 사랑을 계속 쏟아붓고 있습니다. 탕부, 허비하는 아버지, 그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나 같은 것에게까지 사랑을 붓고 또 붓는 드러는 나 자신조차 내가 싫어할 때마저 그때도 나를 사랑하는 탕부 그분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며 그 마음을 따라 나도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매일의 묵상 정지환이었습니다.